미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를 두고 머지않아 자동화 설비를 갖춘 무인 스마트 물류센터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 육군 군수사령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군 물류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미래 대비 군 물류 발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육군 종합보급청은 전군 최대의 자동화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빈 육군 종합보급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철저히 대비해 앞으로의 군 물류는 재래식 창고와 인력 위주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승리하겠지만 여기서 뒤처진 이들은 패배할 것이다. 육군 종합보급청은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군 물류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 물류 기술을 도입해서 전투부대 중심의 물류 혁신을 앞당기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 토의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군이 추진해야 할 공급망 관리, 즉 SCM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SCM은 공급 사슬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SCM 체계를 도입한다면 부대가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방개혁의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군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미래 대비 보급 지원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육군 종합보급청은 스마트 물류 창고 체계를 구축한다면 긴급 품목은 하루 이내에, 일반 품목은 이틀 이내에 전군에 보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부대는 민관군이 협업해 첨단 물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국방 물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